편스토랑 어남선생 류수영의 꽈리멸치치킨. 매콤하고 짭짤해 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치밥계의 강력한 밥도둑입니다. 닭볶음탕용 닭 1kg, 꽈리고추 200g, 잔멸치 한 공기, 통마늘 한 줌, 대파 한 대와 물엿 100ml. 양념으로는 소금, 멸치 액젓 한 스푼, 굴소스 한 스푼, 설탕 한 스푼, 진간장 5스푼, 참기름 반 스푼, 통깨가 필요합니다. 대파 한 대는 3-4cm 길이로 잘라주세요. 꽈리고추는 씻어서 꼭지를 잘라낸 뒤 양념이 잘 배도록 포크로 찍어줍니다. 닭볶음용 닭은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한 뒤 아킬레스건을 잘라주세요. 강불로 예열한 팬에 잔멸치 한 공기를 넣고 중불에서 노릇하게 볶아 비린내를 날려줍니다. 강불로 달궈진 웍에 손질한 닭을 껍질부터 넣은 뒤 소금 4꼬집을 뿌려 3분 정도 구워줍니다. 이때 식용유는 두르지 않아도 닭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충분하고요. 금방 익는 닭가슴살은 위에 올려서 익혀주세요. 중불로 줄이고 닭을 뒤집은 뒤 식용유 한 바퀴를 두르고 뚜껑을 덮어 7분 정도 구워줍니다. 중간에 타지 않게 뒤적여주세요. 통마늘 한 줌과 썰어둔 대파를 넣고 볶아준 뒤 뚜껑을 덮어주고 중간중간 뒤적여가며 5분 정도 구워줍니다. 꽈리고추와 볶아둔 단멸치를 넣고 볶아주세요. 웍 가장자리에 멸치 액젓 한 스푼과 굴소스 한 스푼을 넣고 살짝 볶아 비린내를 날려줍니다. 재료를 한쪽으로 몰고 빈 공간에 진간장 5스푼을 넣고 끓이면 산미가 날아가고 좀 더 풍미가 생깁니다. 소스와 재료가 잘 어우러지게 섞어주세요. 설탕 한 스푼과 물엿 100ml를 넣고 볶아줍니다. 뚜껑을 덮고 중약불에서 3분 정도 뜸을 들입니다. 간을 보고 싱거우면 소금 한 꼬집을 추가해주면 된답니다. 불을 끈 뒤 참기름 반 스푼을 넣고 깨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. 접시에 담고 위에 다시 한번 깨를 솔솔 뿌리면 짭조름하면서도 매콤한 꽈리멸치 치킨. 국물에 밥을 비벼 먹으면 한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요. 밥 위에 치킨 한 조각 올려 먹으면 또 한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네요. 이건 치킨집에서 안 파니까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보세요.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